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중국의 지진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장입니다. 신장 아커스, 디치, 쿠처스. 항상 신장은 아커스, 시장은 나치스. 기억하시죠? 오전 10시 44분 43초에 아커스, 디치, 쿠처스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진원의 깊이는 8km였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다섯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신장, 시장, 티벳, 윈난, 쓰촨, 칭하이, 이제 간혹 가다가 깐수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다섯 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4월 25일 11시 11분 21초에 질린 랴오엔스 동펑시엔에서 3.0 규모, 전원의 깊이는 8km였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여기 랴오닝에 그 원전이 있거든요. 여기 원전이 있습니다. 이게 홍옌허라는 원전이 있는 이 홍옌허 원전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이 지진이 최근에 이쪽에서 몇번 났었죠. 기억을 하는데 이 홍옌허 원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동베이에서 동베이산성에서 지진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베이산성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이 랴오닝의 홍옌허 원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전은 원래 해안가에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랴오닝의 홍옌허라는 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산둥성의 하이양이라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성의 이, 제 기억하기로 텐완이라는 게 있어요. 텐완. 그 다음에 그 저장성의 그때 그 타이산이라는 원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상하이에도 9개의 원전이 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이에도요. 이 상하이에는 칭산이라든지 핑자산 이런 원전들이 있어서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 원전이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 원전이 있는데 해안가 위주의 냉각수 때문에 근데 여기가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편서풍이 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해류도 크로시오 해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전이 폭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번 이 지진이 그 원전 근처에 있어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월 31일입니다. 6시 32, 저녁 6시 32분, 3분 22초. 허베이 당산시, 루안조시에서 2.0. 이 당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 지진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는데요. 당산은 1976년도에 24만 명이 사망을 했던 그 당산 따띠전. 이 당산 따띠전이 있었어요. 당산 대지진. 그때 그 76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8의 규모였고, 이재민이 그때 이재민이 1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큰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당산 대지진. 여기서 지진이 보시면은 4월 16일 오후 6시, 4시 16분 6분 6초에 허베이 당산시 같은 곳입니다. 루안조우스에서 4.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그 수십 채의 가옥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4월 16일 같은 경우는 이 4월 16일 같은 경우는 이 충칭이 어딨죠? 잠시만요. 충칭. 여기 있습니다. 이 충칭.
이거 충칭에서 4월 16일에 역시 그 산사태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에는 이 충칭의 산사태, 그리고 이곳 당산 지진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수십 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좀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중국이 사실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산샤댐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산샤댐이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 좀만 지도를 크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창, 여기가 우한,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 어디 여기 다음에 여기 난징, 여기가 상하이, 그다음 여기가 산샤댐, 여기가 산샤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충칭. 예,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장장, 양쯔강입니다. 장장이라고도 하고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장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장장이 이렇게 흘러, 중국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 장장이 이 여름에 만약에 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산샤댐이 그이 여름에 특히 이 산샤댐 여기 이창 여기 산 여기 있죠? 여기가 이창이고 산샤댐 여기 있습니다. 이 산샤댐이 이곳이 이제 그 여름에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올 여름에 또 이제 큰뭐 홍수가 난다는 얘기들을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3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랬는데요. 만약에 산샤댐에서 그 저기 여름에 홍수가 또 나가지고 올 2021년 저기 그 산샤댐의 수위가 또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범람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인구도 이창 여기 지금 이창이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이창이죠. 이창이 여기가 400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충칭이 있죠, 여기죠? 충칭이 3,300만 인구가, 난징이 인구가 850만 명, 이 상하이가 인구가 2,400만 명, 이 우한이 인구가 천만 명입니다. 이거 청두가 인구가 1,400만.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이 라인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이 산샤댐은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위치를 봐야 돼. 이창이 있고 여기입니다. 약간 위쪽이에요. 이창이 약간 위쪽. 여기가 산샤댐인데 이 산샤댐이 여기입니다. 요 산샤댐이 이제 그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그 공사 기간이 있었어요. 꽤 오래 걸렸죠.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그 공사 기간이 있었고요. 세계 최대의 댐이에요. 수력 발전 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가 2.3km이고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소양호의 18배입니다. 중국은 이 대부분 이 전력을 이 화석연료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석탄 얼마 전에 그 호주와의 관계가 약간 껄끄러워지니까 호주와의 그 석탄 수입이 안 되면서 저기 뭐죠? 전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전력 셧다운되고 그 회사에서 그 무슨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돼. 그 얘기 제가 방송했던 기억나시죠? 석탄을 대부분 전력으로 석탄을 씁니다. 화석연료 중에서 특히 석탄.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좀 가속화하면서 저기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을 좀 많이 이렇게 지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국 입장으로서는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에서 원전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그 이제 여름에 산샤댐 붕괴라든지 이 장장 양쯔강 범람의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편서풍이라든지 이 크로시오 해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서해안에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여름, 이제 여름이 조금씩 여름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가 참 이게 긴장을 좀 미리 지금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중국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나고, 산샤댐 부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산샤댐이 여기 있는데요. 산샤댐 여기 있으면 이창 위쪽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진이 여기 다, 이 노란색이 다 지진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산샤댐을 때리고 있죠. 산샤댐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산샤댐에다가. 하여튼, 그런 일이 절대 좀 발생이 되면은 안 되겠죠. 안 되고, 이 지금 그이 창장 양쯔강 하류, 이 양쯔강, 잠시만요, 이 우한 중층, 이 양쯔강 하류를 해서 이쪽이요, 이쪽 상하이죠, 상하이 특히 이 양쯔강 하류로 해서는 2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은 이 상하이의 칭산이라든지 이 핑자산 원전 같은 경우에 폭발하게 되면은 직접 대한민국으로, 보시면은 상하이가 여기입니다. 상하이가 여기인데, 이제 원전이 칭산이나 핑자산 원전이 이 9개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만약에 폭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드린 편서풍이나 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바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이, 일본이 말씀드렸죠? 저기 이 라인, 오키나와 트라프하고 육구해고 이쪽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면서, 이틀 전인가 여기 구마모토에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원래 시작은 이 타이베이, 여기 지진 표시돼 있죠. 여기에 파렌 이란에서 나서 뭐 연합군이, 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저기 나제 뭐 많죠. 다음에 그 류쿠 아일랜드, 그리고 도카라 뭐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와서 지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어디죠, 저기 그 구마모토를 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또 큰, 일본이 대한민국에 또 큰, 왜냐면 여기 방파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 트라프와 이 류쿠해구 쪽을 바로, 만약에 대진이 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에 또 남해안을 또칠수 있는 그런 또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 또 아키타에서 예전에 아키타 해안에서 지진, 서일본 지진이 나가지고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고, 아키타에서 그때 예전에 강원도 쪽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만약에 규모가 클 경우엔 강원도가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쪽 라인 전체가요. 그 다음에 전에 그 제가 78년도 때그 상황 봤어요. 78년도 이쪽 라인, 여기에 지났던 거,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쪽에도 그때 피해가, 네. 일본에 지진이 많을 경우에 여기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저기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나면서 사가미 트러프가 지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가미 트러프 만약 우선은 이 도쿄, 이 도쿄가 지금 1300만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후지산 폭발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저 오늘 이
사쿠라지마가 폭발했습니다. 4일 전에도 한번 폭발했는데요. 이번에 크게 폭발했습니다. 사쿠라지마가 또 큐슈 가고시마에 사쿠라지마가 폭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쿠라지마 폭발하게 되면은 또그 대한민국에 또이 큐슈이기 때문에 바로 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치고 편서풍과 크로쇼 해류를 따라 치게 되고 또 밑에 이쪽에 그 오키나와 해류, 오타후와 류쿠 해류를 통해서 밑에도 치고 옆에서도 아키타를 통해서 또 지금 또 오키나와 저기 홋카이도를 통해서 또 치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